네, 안녕하세요. 최태성입니다. 자, 퀴즈 한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는요, 주관식으로 좀 준비해 봤는데요. 세계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 자, 바로 무구정광 대다란이 경. 그게 답이 아니라요. 무구정광 대다란이 경. 이 무구정광 대다란이 경이 나온 곳, 발견된 곳은 어떤 탑일까요? 여기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힌트는요, 땡땡땡 3층 석탑입니다. 정답은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과학 하면 어떤 단어가 탁 떠오르세요? 아마 과학 하면 서양? 서양이라고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동양보다는 서양이 더 과학이 발달된 어떤 그런 어떤 선입견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라든지 동양 문화권은 좀 떨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정말 큰 착각이 있습니다. 왜냐면, 정말 제가 왜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냐면, 잠시 후에 아시게 될 거예요. 우리나라 과학, 또 동양의 과학은요, 굉장히 발전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이 고대 과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구려. 고구려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고구려 사람들은요, 돌로 새긴 천문도를 남깁니다. 이 고구려 시대 천문도는 남아있진 않아요. 아, 이런 게 남아있어야 되는데, 그죠? 이 천문도를 근데 바탕으로 제작된 조선시대 천상열차 분야지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구려의 어떤 그 천문도를 바탕으로 해서 예, 조선시대 그 천상열차 분야지도가 남아있다는 것이죠. 천상열차 분야지도 얘기를 잠깐 좀 하면요. 중국 남송 때 그 1241년 만들어진 순우 천문도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천문도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이런 수식어가 붙는 것들이 우리 문화에서는 정말 많죠. 천상열차 분야지도도 역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천상열차 분야지도 잘 보시면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이 한 1460여 개가 새겨져 있습니다. 고구려 시대 그 천문도를 바탕으로 제작했다고 하니까, 야, 그러면 하늘의 별을 1400여 개를 보고 위치에 딱 맞춰서 그렸다는 거잖아요. 그럼 정말 이 고구려의 과학기술이 대단하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 궁중에서요, 천문학은 아주 중요한 과학 분야였습니다. 왜일까요? 일단 천문학은요, 그 왕의 권위를 세워줍니다. 한번 볼까요? 옛날에는 그 혜성이라든지 일식 같은 어떤 자연현상을 국가에 아주 큰 일이 닥칠 징조로 봤습니다. 왕은 말이죠, 천문학자를 이 궁궐에 두고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왕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금시에 대낮이 밤으로 변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했는데 일식이 딱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와! 아니 어째 이런 걸 다 안겨? 여기 우리 임금님 참 대단해요. 라고 이야기하겠죠. 네, 바로 이제 임금은 하늘의 질서를 헤아리는 사람이다.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왕의 권위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 궁실, 이 궁궐, 왕은요, 천문학을 중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고구려의 어떤 그 천문학, 이 조선의 천상열차 분야 지도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이번 이제 백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제의 과학이라. 뭐니 뭐니 해도 이 백제의 철 다루는 기술, 이거 놓칠 수 없죠. 근초고황 때요, 칠지도가 제작이 됩니다. 이 칠지도는요, 백제와 그 외의 교류 사실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를 두고 뭐 역사적 논쟁이 이제 벌어졌었죠. 일본 측에서는 이거는 백제가 일본에 바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백제 측에서는 백제가 일본에 하사한 것이다. 바친 것과 하사한 것은 이건 여러분들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죠? 근데 뭐 철을 그렇게 잘 다루는 기술, 여러분들 고대의 그 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보면 최첨단 하이테크 기술입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철 다루는 기술이 없어요. 철을 당시의 그 선진적인 하이테크 기술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백제가 철과 같은 그 선진 기술을 다루지 못하는 일본에게 바쳤다? 아, 이거는 좀 상식적으로 좀 말이 안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칠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왜 칠지도냐면 일곱 가지 가지가 있다고 해서 칠지도예요. 일곱 개 가지 보이세요? 여섯 개밖에 안 보이시죠? 맨 위에 이게 뾰족 튀어나온 것도 하나의 가지로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일곱 개가 보이시죠? 자, 이 칠지도는요, 아, 정말 이게 백제와 외의 관계뿐 아니라 정말 백제가 철을 다루는 데 있어 정말 매우 우수했다. 이런 거 보여준다고 지금 말씀드렸는데 잘 보시면 이 검신에 글자가 있어요. 글자. 자, 이거 어떻게 만든 거냐면 그 검신에다가요, 홈을 파가지고요, 예, 파가지고 거기다가 금으로 이렇게 박아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급 기술이에요. 이게 지금 흙도 아니고 돌도 아니고 철이거든요. 그 철에다가 글자를 새긴 다음에 그걸 지금 이렇게 박아 넣는 어떤 그런 모습들 대단하죠. 바로 이런 최첨단 하이테크 기술을 바로 이 백제가 보유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바로 칠지도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번 이제 신라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신라의 과학하면 또 뭐가 떠오르나요? 어떻게 떠오를까요? 저는 첨성대를 빼놓을 수 없다고 봅니다. 밤에 여러분 경주에 가보시면요, 첨성대 그 야경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한번 그 안압지하고 그 첨성대하고 이렇게 한번 걸어가 보시면 참 좋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안압지 첨성대를 얘기했는데 좀 헷갈리실 것 같아요. 첨성대가 그러면 이 안압지처럼 통일신라 시대 때 지어진 것이냐? 아닙니다. 첨성대는요, 통일신라 전, 즉 삼국시대의 신라 때 지어진 겁니다. 언제인지 아세요? 예, 바로 선덕여왕 때입니다. 네. 자, 여러분들, 자, 이 첨성대 한번 볼게요. 아래에서 이 첨성대를 이렇게 올려다 보면요, 한 세 부분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우선 이 사각형의 그 이중 기단을 쌓은 뒤 그 위에 지금 부채꼴 모양의 그 돌로 27개의 단을 쌓아 지금 올리고 있죠,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이 첨성대 보시면 의아한 부분이 뭐냐면 도대체 문이 어딨냐? 문이 어딨냐? 어디가 문이냐? 뭘 들어가야 뭘 볼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여기 지금 보시는 그 창, 이 창으로 이제 들어가게 될 겁니다. 보시면 이 창을 중심으로 그 위쪽은요, 정상까지 뚫려가지고 속이 비어 있어요. 동쪽 절반은 판돌로 막혀 있고요. 이 정상부는 이게 쭉 올라가시면 그 정자 모양으로 맞물린 아주 길다란 석재의 끝이 바깥까지 이게 뚫고 나오는 어떤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자세히 보면요, 그 13번째 단하고 15번째 단 중간에 남쪽으로 네모난 창 지금 보이시죠? 아까 제가 여기가 바로 입구입니다 라고 했던 그 창. 그 아래로 사다리를 걸쳤던 흔적이 있어요. 그럼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죠? 아,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예? 이곳 이 창으로 출입을 해가지고 올라가서 하늘을 관측했구나. 요렇게 추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첨성대를 세운 사람, 아까 누구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까? 선덕여왕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진평왕의 딸이 셋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첫째 장녀가 바로 덕만공주고 그 덕만공주가 이후 선덕여왕이 된 것입니다. 진평왕, 선덕여왕 말고 여러분 또 하나의 공주가 있죠? 딸이 셋이 있다고 했는데 선화공주. 네, 선화공주도 또 이 진평왕의 딸과 연결이 될 겁니다. 참 이 진평왕의 딸들은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갖고 있네요. 그죠? 자, 어쩌면 이 통일신라 기술을 한번 또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삼국시대의 신라가 아니라 통일신라. 자, 통일신라의 과학기술하면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범종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종. 자, 이 범종은요, 절에서 그 예불을 드릴 때 치는 그런 종인데요. 범종은 크게 용류, 음통, 비천상, 당좌, 명동 뭐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뭔지 하나도 모르시겠죠? 자, 이제부터 하나씩 하나씩 볼게요. 먼저 음통입니다. 자, 이 음통은요, 범종의 그 맨 꼭대기에 있는 이게 어떤 모양으로 보이세요? 대나무 모양이잖아요. 그죠? 그 대나무 모양의 통입니다. 이 종의 그 내부와 구멍이 뚫려 이어져 있어가지고 이 종소리가 은은하게 울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 음통의 그 기능이요.
자, 그 다음에 용률을 한번 볼게요. 용률은 뭐냐면요, 이 종의 무게를 지탱하는 장치예요. 자, 그리고 이 종 밑에 보시면요, 지금 바닥을 둥글게 지금 파낸 부분이 보이시죠? 여기를 바로 명동이라고 합니다. 이 명동은요, 종 내부에서 발생한 그 음파가 그 바닥의 곡면에 부딪혀가지고 매끄럽게 움직이게 해가지고 소리를 아름답고 또 오래 지속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고 보니까 진짜 종 위에서 아래까지 그 소리를 크고 넓게 퍼지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장치들이 들어갔구나. 이게 지금 과학이죠. 과학 덩어리입니다. 네, 이런 종을 통해서 신라, 통일신라의 어떤 그 과학을 한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성덕왕 때 만든 상원사 종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범종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종입니다. 삼국시대에 그 제작된 범종은요, 지금까지 남은 건 없어요. 없고요. 상원사 종, 요 종이 지금 현존하는 거, 종 중에서 가장 오래된 건데, 잘 보시면 항아리를 그 뒤집어 놓은 것 같은데, 밑에서 그 3분의 1 부분 있잖아요. 여기가 가장 볼록해가지고 안정감이 좀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요 상원사 종 말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종이 하나 있어요. 그 유명한 성덕대왕 신종. 자, 이 새해를 여는 그 제아의 종의 어떤 그 역할을 했었죠. 요즘은 이제 타격이 그 누적되는 걸 좀 막기 위해서 녹음된 소리를 지금 틀어주고 있는데, 자, 이 성덕대왕 신종은요, 경덕왕이 아버지를 기리기 위해서 제작한 겁니다. 정말 실패를 거듭하다가 해고왕 때가 되어서야 겨우 완성됐다고 하는데요. 이 종에는 슬픈 전설이 있죠. 이 슬픈 전설 때문에 우리가 이 성덕대왕 신종을 아주 익숙하게 잘 알고 있죠. 뭡니까? 종을 땅 치면 에밀레, 에밀레 이런 소리가 이제 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덕대왕 신종의 별명이 뭐예요? 에밀레 종이죠. 그죠? 근데 이 전설, 그러니까 이 종을 만들기 위해서 이 아이를 여기다가 지금 인신공양을 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전설, 그런 일제강점기 때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일제가 어떤 전쟁 문자 수탈을 좀 정당하기 위해서 조선 총독부에서 가져다 붙인 그런 이야기라고 합니다. 신라 때 여러분들, 그 삼국시대 그 신라 때 이미 지증왕이 순장을 금지시켜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명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그런 문화,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훨씬 더 뒤쪽으로 가서 통일신라 시대 와가지고 여전히 인신공양을 했다?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이야기죠. 게다가 여러분들, 신라는 불교의 나라입니다. 불교의 나라이기 때문에 살생을 금지한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확산되어 있는데, 이렇게 인신공양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겠죠. 자, 불교의 나라. 불교의 나라는요, 과학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가 이제 석가탑이라고 부르는 그 불국사 3층 석탑 있잖아요. 그 3층 석탑을 보수하려고 해체하던 중 발견된 문화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죠. 삼국시대 불교는 호국불교라고 합니다. 나라를 지키는데 앞장서는 어떤 그런 불교라는 의미인데요. 그 경전을 석가탑에 받쳐가지고 나라를 지켜주길 바라는 어떤 당시 그 통일신라 사람들의 어떤 그 마음, 그런 마음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의 그 역사적 의의가 워낙 높다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 엄청나잖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말이죠, 탐을 내고 있습니다. 신라가 만든 게 아니라 중국에서 만들어가지고 보낸 것이라 해. 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아예 소유권까지 뭐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쨌건 현존 최고라는 타이틀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지 못한 그런 어떤 배경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불국사 갔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또 봐야 될 게 있죠. 어딜 가야 됩니까? 네, 석굴암 가셔야죠, 석굴암. 네, 옛날에 제가 수학여행 갔을 때는요, 새벽에 담임선생님이 그 양몰이 하듯이 이렇게 하면서 걸어 올라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석굴암. 요즘은 이제 차 타고도 올라가는데, 자, 이 석굴암은요, 이 경주 토암산의 그 정상 근처에 자리 잡은 석굴 사원입니다. 삼국 유사를 보면 석굴암의 원래 이름은 석불사였다 그래요. 근데 일본인들이 석굴암이라고 이제 고쳐 부른 것이 이제 굳어진 건데,
석굴 사원은요, 인도와 중국에서 유행을 했습니다. 비교적 부드러운 그 사암질 바위벽을 이렇게 파내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바위벽이 부드럽게 이게 파내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단단해요, 화강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석굴을 파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석굴 사원 이렇게 파가지고 석굴 사원을 만드는 게 불가능하니까 어떤 거예요? 아예 석굴을 그냥 건축을 해버리는 거예요. 만들어버린 거예요. 예, 여기서 나온 것이죠. 뭐 물론 처음부터 석굴을 만들려고 생각했던 것 같지는 않고요. 석굴을 파고 불상을 그 모셔둔 경우도 있는데 어쨌건 이 토암사는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석굴 파는 걸 이제 포기를 하고 석굴 만들기로 지금 바꾼 건데 말 그대로 정말 전무후무한 그런 작업이 되는 겁니다. 이쯤 창의력과 함께 건축기법, 과학기술의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쭉 들어가면요. 이 부처님의 공간, 이 공간 이 위쪽 천장을 보시면요. 아주 둥글게 지금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복돌도 가지고요. 네모난 그 예배 공간과 지금 분리를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석굴암 그 안에는요. 본전부를 포함해서 40여 구의 조각이 있는데요. 아, 정말 이거 진짜 돌로 조각한 건 맞아? 라고 할 정도로 부드럽고 화려해서 아, 어떻게 이렇게 사실적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돌을 쪼아가지고 만들었을까? 아, 전 정말 이거 볼 때마다 정말 감탄, 감탄 또 감탄입니다. 자, 이 석굴암은요, 유네스코에서 그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될 정도로 아름답지만 사실 이게 원래 모습은 아니에요.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이 해체를 하다가 복원 과정에서 시멘트, 아, 참 시멘트 좋아해요. 여러분들 그 익산의 그 미륵사의 석탑, 그것도 또 시멘트로 다 발라놓잖아요. 그죠? 이것 때문에 어떤 이런 어떤 그 잘못된 복원 작업 때문에 습기가 차가지고 내부에 어떤 손상이 오게 됩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이렇게 막아놨죠. 유리벽으로 막아놔가지고 석굴암 안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참 안타깝다. 근데 정말 이걸 복원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야, 정말 옛날, 그 말은 거꾸로 옛날 분들 대단하다. 자연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습기를 제거하는 어떤 이런 능력들 탁월하다라는 것을 한번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퀴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인 무구정광대 다란이 경이 발견된 이 탑은 무엇일까요? 오늘 알아본 문화재 중에 있었죠? 네. 바로 불국사 3층 석탑. 네, 이 불국사 3층 석탑에서 바로 무구정광 대다란이 경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고대 그 과학 기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직도 과학하면 서양만 떠올리시나요? 자, 삼국시대. 이 당시면 아직 뭐 서양에서는 과학혁명이 있기 훨씬 전이잖아요. 예, 그래서 과학이라고 하는 건 정말 서양보다 동양에서 훨씬 더 많이 발달된 모습을 볼 수 있다. 라고 하는 것들 이렇게 유물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남긴 바로 이 과학 유산에 자부심을 느끼셔도 됩니다. 자부심을 느끼시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